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평읍 원덕리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, 원덕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매물입니다. 그래서 굳이 차량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,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원덕리에 이제 소규모 마을 내에 있습니다.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은 있을 수 있죠. 주변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진 못해요. 예, 그렇지만 뭐 상수도라든가 오피스 직관, 예, 이런 부분이 편의시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, 굉장히 좀 큰 장점이고, 역세권이라는 거. 예, 그리고 뭐 보시면, 예, 뭐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. 조용하고요. 세컨하우스 혹은 실거주 하시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장점이 있는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부터 한번 볼게요. 네, 바로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마을 도로입니다. 마을 도로고요. 아스콘 포장은 뭐 잘 돼 있어요. 하지만 차량 교행이 중간중간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. 크게 뭐 통행이 많지는 않습니다. 에, 그런 것을 보이고, 좌측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인데, 일단은 전용 주차장이 지금 육안상으로 안 보이는데, 제 차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차 두 대는 됩니다. 도로 한 켠으로 이쪽을 해가지고 충분히 뭐 이쪽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면적이 있으니까 두 대 정도는 주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나는 주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쪽 제 차 있는 이쪽에 지금 경계석, 디딤석으로, 매주석으로 이렇게 좀 담장을 쌓아 놓으신데, 요거 다 헐고요, 이쪽에 주차장 만드셔야 됩니다. 예, 그러면 두 대 정도 추가적으로 두 대가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져요.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, 많이 깔 필요는 없고요. 지금 매주석이 계단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 정도 까면 두 대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. 하여튼 마당이 좀 좁아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상수도 오페수 직관 연결돼 있고, 경계 따라서 뭐 펜스 이렇게 쳐져 있고요. 검은색 펜스로. 계단도 지금 보면 화강암석인 것 같아요. 화강석으로 이렇게, 예, 계단 잘 조성이 돼 있고, 전체적으로 마당은 보시면 잔디는 뭐 다 식재는 돼 있지만 조금 관리가 안 된 듯한, 그죠? 이제 한번 깎아야 될 좀 타이밍이 온 것 같고, 잡초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, 요 사장님도 지금 뭐 세컨하우스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꽃도 좀 심어놓고 하셨는데, 이제 한번쯤 오셔가지고 좀 관리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당 구배도 잘 잡혀 있어서 물이 고이진 않을 것 같네요. 이쪽으로 다, 좀 이쪽으로 싹 다 흘러내릴 것 같아요. 자, 뭐 조경수도 나무도 뭐 운데운데 좀 심어놓으셨고, 정면에 주택 데크도 이렇게 있고, 좌측에 보면은 여기 이제 텃밭, 밭은 여기 이렇게 갈아 놓으셨네요. 약간 로타리 쳐놓은 느낌, 그죠?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. 주말 주택은 요 정도면 충분해요. 이렇게 돼 있고, 또 디딤석 시공 다 돼 있고요. 주택의 뒷부분은 뭐 크게 뭐 보여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돼 있네요. 여기도 뭐 디딤석 파쇄석을 해가지고 잘 돼 있고,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 돼 있고요. 지금 보시면 이쪽이 조금 육안상 불안해하실 수는 있는데, 토사가 살짝 좀 내려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크게 뭐 위험해 보이진 않죠. 예, 근데 여기도 어떤 조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안전상. 근데 크게 지금 육안상은 뭐, 예, 별거 없네요. 조립 실창고 돼 있고, 여기 마궁이도 이렇게, 예, 뭐 돼 있고, 뭐 좀 소각하실 수 있게끔. 어우, 두루. 올라옵니다. 두릅이 이제 살살 올라오네.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, 두릅도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, 나름 뭐 세컨하우스를 좀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. 오늘 최근에 좀 안 오신 것 같은데요. 잔디만 한번 싹 깎으면 예쁠 것 같죠. 잔디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지금 녹색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건물 외관 한번 보죠. 자, 이렇게, 예, 보시면 그냥 목조 주택이고, 박공형 지붕 2층 주택입니다. 1층에 방 하나, 2층에 방 하나. 그리고 아스팔트 시글 지붕 마감되어 있고, 뭐, 전체적으로 좀 스타코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하부에는 저 타일, 파벽이나 타일 종류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창호도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미국식 시스템 창인 것 같아요. 제가 내부에서 보니까. 그렇게, 뭐, 거의 뭐 신축입니다. 사실. 내부 컨디션이 완전 거의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. 준신축인데, 그냥 뭐, 예, 어제 완공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이렇게 뭐 데크 계단 있고, 오일 스탠드 다 칠은 돼 있는데, 예, 오시면 한번 더 하면 뭐 더 좋겠죠.
뭐 다른 색깔로 좀 기분도 전환도 할 겸 다른 색깔로 하셔도 되고, 이 공간은 뭐 선룸 빼가지고 바베큐장 만드시면 되고. 자, 현관문인데 예. 도어가 상당히 묵직합니다. 시스템 도어로 역시 목재주택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시스템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기본은 다 좀 지키신 그런 모습을 좀 자제를 선택한 모습이고, 전실 바닥 타일이고요. 정면에 신발장, 좌측에도 이렇게 약간 슬림형 이렇게 좀 고급형 슬라이딩 도어입니다. 이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, 들어가서 우측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. 1층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 붙박이장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. 예, 창호 다 시스템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. 예,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이죠. 예, 무조건 단창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. 사실 유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굉장히 좀 목조주택에 예, 딱 기본을 잘 지킨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.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요 복도 따라가다 보면 우측에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있고, 욕실도 무난하게 돼 있죠. 젠다이 짜가지고 이렇게 예,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실 겸 주방. 여기 창을 상당히 넓게 뺐죠.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당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. 지붕 층고도 상당히 예, 높고요. 이쪽은 루바로 마감 돼 있고, 주방도 이제 이렇게 디귿자형 아일랜드 식탁까지 해가지고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세컨하우스 치고는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. 주방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. 굳이 요 식탁 없으셔도 아마 될 겁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냉장고 자리 다 돼 있고, 인덕션도 다 돼 있어요. 이것도 요 공간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,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같죠? 이쪽에 이렇게 보면 보일러가 숨어 있습니다.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, 세탁실 겸 보일러실, 물청소하기 편하게 절반은 타일로 돼 있고요. 여기도 뭐 김치냉장고 같은 거 좀 수납 가능한 정도 사이즈는 나오네요. 꼭 뭐 실거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1인 가구 정도면 실거주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1층은 방이 하나, 욕실 하나, 거실 및 주방,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, 예, 보일러실 겸 되어 있는 공간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에 또 문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달아 놓으셨어요. 이렇게. 예, 그래서 2층을 안 쓸 경우는 이거 닫아 놓으시면 되고, 또 이쪽 문 열면 이쪽에는 자기 숨은 공간, 계단 및 창고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무난한데, 이런 짜투리 공간 활용성에서 이렇게 좀 보면 좀 설계 단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. 계단은 집성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돌아 올라가면 좌측에 네, 이렇게 방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 붙박이장 다 들어가 있고요. 자녀분들 쓰기 딱 적당할 것 같아요, 사이즈가. 그러니까 이제 1층은 부부, 2층은 자녀, 그럼 3인 가구까지는 뭐 충분히 실거주 가능한 예, 그런 주택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수납장 또 짜있고요. 여기 아마 분배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, 없네. 없네요. 여기는 그냥 수납장, 돼 있고. 그리고 욕실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. 1층하고 거의 동일하게 돼 있고. 2층 같은 경우는 여기 또 테라스가 이렇게 있네요. 앉아서. 여기도 선룸으로 확장 가능한 부분이니까,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. 왜, 바닥도 타일로 또 물청소하기 편하게 잘 돼 있고요. 상당히 괜찮습니다. 상당히 괜찮아요. 예. 2층은 방 하나, 욕실 하나, 이렇게 테라스까지 해가지고, 구성이 되어 있네요.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우 원덕리에 소재하는, 거의 신축급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렸고요.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장점은 너무 많아요. 장점은. 입지적인 부분, 역세권, 도보로 원덕역을 이용할 수 있다. 예, 그리고, 상수도 5폐수 직관이 연결되어 있다. 예, 그리고 뭐, 거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. 예, 이 금액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원가 수준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거의 뭐 어떤 이득을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좋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양심적인 가격이다. 가격까지 메리트가 굉장히 좋고요.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그게 전원 생활에 맞는 쾌적한 환경은 사실 좀 아닙니다. 그리고 주차장에 약간 미흡한 부분, 그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도 지금 들리시죠? 예,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갈 때 약간의 소음은 좀 발생이 됩니다.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, 제가 모든 걸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장점, 단점. 근데 저는 일단은 역세권, 도보 이용 가능한 거, 그게 좀 가장 큰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양평 5일장, 용문 5일장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
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항상 감사드리고, 요즘 좀 많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네요. 많이 오는데, 그리고 좀 좋은 매물 있을 때는 좀 더 기다리지 마시고,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. 물론 금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,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합 상태에서 지켜보시는 것보다 지금은 매수하시는 좋은 어떤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